아쉽게도 이제 마지막 곡이에요, 벌써. 너무 아쉬워요. 제 솔로곡을 들려드릴 건데요. 아마 이 곡도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. 이럴 거면 그러지 말지를. 들려드릴 건데 알고 계시나요? 감사합니다. 저는 이 노래가 나왔을 때가 생각이 나요. 이때 요즘 말로 차트를 거의 씹어 먹었죠. 또 매번 부를 때마다 또 감회가 네. 새로우실 것 같아요. 네. 어떠세요? 이 곡이 2015년에 나왔으니까 벌써 7년 전 노래인데 정말 역주행도 하고 1위도 하고 정말 저한테는 꿈 같은 한 해여서 부를 때마다 좀 행복한 기분을 다시 가져다 주는 곡인 것 같아서 저한테 너무 고마운 곡이죠. 네, 그렇습니다. 저 하나 알려드릴 게 있다면 이 부분도 아까 소스처럼 약간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. 뭐 나나나나나나나라든지 뭐 그랬구나 그랬어 이런 짤막한 부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면 같이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이럴 거면 그러지 말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날 팡 잠설치
그러지 말지 혼잣말 만들어 가네 전하지도 못할 말만 네 그럼 이렇게 인사를 네. 드릴까요? 우리 네, 뭐, 저 인사를 네. 드리도록 할게요. 오늘 저희 세 사람이 일으킨 파도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오래오래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두 분은 오늘 공연 어떠셨나요? 네. 오, 전 너무 좋았어요. 양양 약간 로망의 그런 도시인데 네. 이곳에 와서 또 이렇게 예쁜 공항에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 모시고 공연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고 날씨도 좀 많이 도움을 맞아요, 받은 것 같고 맞아요. 예, 예. 너무 좋았습니다. 어떠셨어요, 양양 씨? 네, 뭐 사실 저는 최근 한 3주 내에 양양만 3번 왔어요, 지금. 오! 네, 뭐 가족여행도 열로 오고 친구들끼리도 열로 오고 네, 그래서 오늘 왔는데 하늘이 오늘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좋은 날씨에 네, 노래 재밌게 하다 가는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여러분들 즐거운 밤 되시고요.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조심히 들어가세요.